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기본적인 코드 정리가 끝나고 이렇게 한 주간 휴식을 가진 뒤에 다시 한번 레슨 강의 영상을 올려보네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음표에 관하여 이 영상을 숙지를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먼저 이제 올려드린 그 코드 강의 영상들은 오늘 정리해드릴 이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크로매틱 스케일을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연습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크로매틱 스케일을 레슨을 해도 진짜 크로매틱 스케일로 레슨을 하고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지 단순히 이렇게 6번 줄을 1번 플랫부터 4번 플랫까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손가락 연습 방법은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크로매틱 스케일이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일렉기타를 연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줄에 4개 이상 치는 그런 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도 크로매틱 음으로 빠르게 쳐가는 것들은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일렉기타를 연주를 하는 기타리스트 혹은 유명한 기타 히어로들이 연주하는 곡들, 일렉기타 탑악보들만 잠깐 봐도 보이는 것들이 한 줄에 음을 4개 단위로 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속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속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얼터네이트 피킹이 기본이 되는 메이저 스케일 혹은 마이너 스케일을 연습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실용음악학원에서 알려주는 일렉기타용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은 5가지 모양밖에 없지만은 유명 기타리스트, 기타 히어로들은 10가지 메이저 스케일 혹은 마이너 스케일을 주로 씁니다. 물론 저도 일렉기타 지판 위에서 이 10가지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 쉐입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즉흥 연주는 물론이거니와 곡에서 솔로잉을 짜거나 곡을 카피할 때 혹은 레슨을 해드릴 때 수강생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케일 모양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항상 기타 레슨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 3 노트 per 스트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C 메이저 스케일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한국어로는 다장조, A부터 연주를 하면 A 마이너 스케일, 가단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이미지들은 C를 루트를 삼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양입니다. 메트로놈 키고 8분 음표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 2, 3, 4. 16분 음표 C 메이저 스케일 혹은 A 마이너 스케일 두 번째 모양입니다. 저는 C부터 연주를 할 거예요. 2, 3, 4. 3연음, 이건 좀 3연음으로 연주하기가 쉬울 거예요. 한 줄에 음이 3개씩 있기 때문이죠. 도부터 시작을 하고 게다가 그 다음 16분 음표 1, 2, 3, 4.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C 메이저 스케일 혹은 A 마이너 스케일 세 번째 모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노트 퍼 스트링 그 개념이 적용이 불가능한 모양이므로 일단은 알아만 두세요. 자, 처음에 8분음표 2, 3, 4. 16분음표 3, 4 2, 3, 4. 자, C 메이저 스케일 혹은 A 마이너 스케일 네 번째 모양 처음에 8분음표 단위로 같이 가볼게요. 1, 2, 3, 4. 16분음표 2, 3, 4. 자, C 메이저 혹은 A 마이너 스케일 다섯 번째 모양 이건 역시 이번 줄 때문에 3 노트 퍼 스트링이 적용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자, 일단은 8분음표 단위 1, 2, 3, 4. 하면은 2, 3, 4. 그 다음 16분음표 2, 3, 4. 메이저 혹은 A 마이너 스케일 여섯 번째 모양. 이거는 3 노트 퍼 스트링이 아주 용이한 모양이에요. 1, 2, 3, 4. 하면은 1, 2, 3, 4. 3, 4. 그 다음 16분음표 가볼게요. 1, 2, 3, 4. 자,
C메이저 혹은 A마이너스 스케일 7번째 모양.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레이스 엑스 폴 길버트의 명곡 테크니컬 디피컬티즈는 E마이너스 스케일을 채용을 하여서 이 7번째 쉐입으로 릭을 만들어줬어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예, 이 쉐입을 가지고 8분음표 단위로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6분표 3, 4. 메이저 혹은 A마이너스 스케일 8번째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메트로놈에 맞춰서 8분음표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2, 3, 4. 16분음표 2, 3, 4. 자, C 메이저 혹은 A 마이너스 스케일 9번째 모양. 8분음표 단위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3연음 2, 3, 4. 16분표 1, 2, 3, 4. 메이저 스케일 혹은 A 마이너스 스케일의 마지막 모양 8분음표 단위로 할게요. 2, 3, 4. 3연음 2, 3, 4. 16분음표 3, 4.
자, 이것은 1, 2번과 2, 3번, 3, 4번 이런 쉐입들로 각 구간마다 겹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아주 효율적인 연습이 되실 겁니다. 이것을 4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4면음, 16분음표 이런 순서대로 먼저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 16분음표 4면음 혹은 6연음 이거 단위로 진짜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한번 들려주시고요. 서로 유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